시청자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점은 앞으로 고칠 것이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듣고 서비스 규정을 안 어기고 열심히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남자 탁구단 감독 이철승입니다. 네, 저번 그 경기에서 서비스 경고라든지 아니면은 볼트에 대한 그런 지적을 심판으로서 내가 못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국제 심판이신 오복자 선생님을 모시고 좀더 서비스 볼트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심판 오복자입니다. 좀더 정확한 서비스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던져서 16cm 이상 띄워야 되고, 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옴과 동시에 바로 해서는 안 되고, 정지된 상태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그 상태에서, 네. 어떤 선수는 때로는 내려갔다가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폴트예요. 엔드라인보다 이 평면보다 위쪽으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띄웠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볼 회전이 돌지 않나요? 회전이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던지면 회전이 많이 돌고 도는 그러면 정도가 상대에게 보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던졌을 때는 그렇죠. 돌아도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맞는 순간에 이렇게 풀이핸드를 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공이 프리핸드가 가려지는 순간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폴트예요. 예. 엄지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볼을 가려도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잡아도 안 되고. 그러죠. 조미철 선수는 우회전 서비스로 해가지고 감고 던지는데 들어가니까요. 안으로 감고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면서 몸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거라고. 이게 반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여기서 맞았어도.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붙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밀지 않으면 돼. 그런데 붙을수록 이 안에서 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리를 적어도 라켓 하나쯤 두고 치는 수밖에 없어. 수직으로 던져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조민철 선수는 이 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여기 당겨서 이렇게 한단 허리로는 말이야. 이렇게 한단 그렇지. 말이야. 손바닥에 볼을 놓고 네. 수직으로 던져서 16cm 이상 네. 볼 맞는 순간에는 풀이핸드 손이 빠져야 된다. 예. 그게 일단 먼저 제일 기본적인 서비스의 룰입니다. 네. 일단 우선 첫 준비됐을 때 상대에게 전체적인 공은 보여야 공이 된다. 보이면서 스타트가 되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던질 때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돌려서도 안 되고, 볼을 맞는 순간에 탁구 라켓이 테이블 위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수직으로 16cm 이상 던져서 볼이 맞아야 된다. 정확한 오픈 서비스와 올바른 서비스를 연습을 해갖고 게임을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철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올바른 서비스 규정에 맞는 그런 서비스로 해가지고 생활체육 스포츠에도 올바른 서비스 규정에 대한 서비스로 해서 앞으로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